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오늘도 끝입니다. 끝! 뭐가 끝이냐? 온타리오 리얼터 시험 합격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 가장 쉽게 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온타리오 리얼터 시험 수업은 오로지 데이빗만 제공합니다. 자, 오늘 모듈 A시고요. 자, 이번엔 쇼잉하는 거, 쇼잉. 쇼잉에 우리가 이런 프로퍼티를 쇼잉한다. 상업용 부동산을. 뭐 쇼잉에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너무 쉽겠죠. 보면요. 우리 리얼터들이 쇼잉할 때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듀 딜리전스 해야 됩니다. 뭐 당연하죠. 아, 한 번 쳐다볼 거 두세 번 쳐다봐야 된다. 그렇죠? 마테리얼 팩트. 그렇죠? 중요한 어떤 사실은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런 듀 딜리전스라든지 아니면 페어니스, 어니스티, 뭐 저기 인터그리티 한다라는 거 요런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커스터머한테도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도 적용되겠죠. 그렇다면 시험 문제로는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마테리얼 팩트에 대해서는 커스터머한테도 말해야 됩니까? 뭐 클라이언트한테도 해야 됩니까? 내 커스터머한테는 할 필요가 없죠. 내 고객도 아니고 그냥 연락 온 사람인데 마테리얼 팩트를 왜 말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죠. 아니면 너를 대변해 줄수 있는 리얼터를 찾아야죠. 네, 내 고객한테만 마테리얼 팩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뮤네레이션, 뭐 어떤 커미션에 관련된 거는요. 이제 이런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때 내가 제 커미션을 얼마 받는다. 그거 당연히 공개해야 되죠. 공개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쇼잉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리얼터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고객이 이 집 보여주세요. 이런 집 알려주세요. 했더니 커미션이 나지만 보여주지도 않아요. 말도 안 하고. 아, 그 따구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커미션에 상관없이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 거. 그런 거는 다 보여주고 고객이랑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아, 좀 현실이랑 안 맞죠. 현실에서는 씨, 돈 안 되는 거를 누가 해요. 그렇죠? 어쨌든요. 양심을 가져라. 뭐 이런 말이죠. 시험 문제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커머셜을 이렇게 우리가 쇼잉을 고객들이 쇼잉을 할 텐데 그랬을 때 이런 스페이셜 리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공간적인 어떤 그런 리드가 있는데 뭐 제네럴적으로 보면요. 제네럴적으로 보면 어떤 크기도 어느 정도 크기가 나와야 되고 무언가 자신의 어떤 짐을 놔둘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뭐 파킹 이런 거 파킹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요. 학생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건데 리테일 저기 그 오피스를 리테일 그 커머셜을 사는 고객은 어떤 공간적인 걸 요구하며 오피스는 어떤 걸 요구하며 인더스트리얼은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사실 이런 거는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문제 보고 1번, 2번, 3번, 4번 중에 제일 말 안 되는 놈이 답이 아니겠죠. 그렇게 찾는 건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리테일에 누가 제일 많이 오냐면 고객이 제일 많이 온단 말이에요. 고객. 예. 뭐 우리 회사 직원이 많이 오는 게 아니라 회사 직원이야 뭐 점원 한 명이나 아니면 뭐 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싹 다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겠죠. 고객을 위한 공간. 그렇죠? 그리고 고객을 위한 파킹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오피스 빌딩이에요. 오피스에 무슨 고객이 몇 명이 나와요? 고객 별로 안 오죠. 오피스에는 우리 직원이 중요해요. 우리 직원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또한 파킹도 우리 직원을 위한 파킹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무슨 저기 고객이 와요. 거의 안 오지. 여기에는 또 저기 인더스트리얼은 어떠냐. 직원보다도 인더스트리얼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 강조되는 거는 이런 서드 파티들 어떤 뭐 저기 그 뭐야 도매업자라던가 아니면 무슨 어떤 다른 지금 업체에서 우리한테 무슨 물건 보내주고 근데 그 물건 보내주는 게 어때요? 막 이런 인더스트리얼이라는 건 막 뭐 우리가 철제 회사예요. 그럼 뭐 철근 막 이딴 거 갖다 주려면 막 트레일러로 막 해서 해줄 텐데 그러면 그런 거 보관하는 공간도 엄청나게 커야 되고 그렇죠? 사람 쉬는 공간보다 그렇게 보관하는 공간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한 파킹도 파킹이 뭐 지금 많다 적다를 떠나서 파킹이 일단은 훨씬 넓어야 돼요. 일반 오피스나 리테일보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문제를 뭐못풀건 없어요. 굉장히 다 상식적인 문제로 나올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로케이션적인 측면과 로케이션 어떤 로케이션과 커뮤니티가 중요하죠. 우리가 쇼잉을 할때
아무거나 쇼잉을 할 수는 없다고요. 그게 맞아야죠. 아, 로케이션. 고객이 원하는 위치구나. 그다음에 워크포스 어베일리빌리티는 거기다가 어쨌든 그런 상업용 부동산을 사면 뭐 저게 뭐예요? 일할 수 있는 직원을 잘 뽑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런 것도 해야죠. 뭐 싸다고 완전 시골에서 하면 뭐 사람 구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교통이 좀 좋냐? 당연히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더스트리얼 빌딩을요 토론토 다운타운에 샀어요. 그건 노라이죠, 노라이. 왜냐면은 그 저기 토론토 다운타운에다 이걸 사버리면은 뭐 저기 교통 체증 때문에 뭐 되겠어요? 공장을 왜 거기다 줘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파킹, 네, 파킹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상업용 부동산에서 파킹이 중요하다. 유틸리티, 뭐 전기나 수도나 이런 거뭐잘 됩니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쇼잉을 잡아야겠죠. 네. 그다음에 넘어가세요. 이렇게 쇼잉을 할 때도요,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거, 파이낸셜적인 거를 우리가 신경 써야죠. 예를 들어서요, 아니 그 사람이 진짜 그거 살 능력은 됩니까? 능력도 안 되는데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다 구경하세요, 일단. 뭘 구경을 해요? 지가 살수 있어야 구경을 하는 거지. 왜 시간 낭비를 해요? 그렇죠? 살수 있어야 돼요. 또한 파이낸스, 모기지 받을 능력은 됩니까? 모기지 받을 능력이 안 되면 그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비즈니스 플랜은 있습니까? 네가 비즈니스 플랜이 있어고 앞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건지 뭔가 있어야 그거에 맞게끔 저기 쇼잉도 하는 거지. 그딴 것도 없어요. 그냥 보여달래요. 뭐 어쩌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우리가 인베스터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어떤 목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리턴, 내가 수익률이 나와야 되잖아요. 뭐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든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든 뜻이 살짝 다르긴 한데, 뭐 그런 것까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내가 얼마 투자했는데 얼마 벌었다, 뭐 1년에 얼마 나온다, 그러면 뭐 리턴 나온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리스크가 중요한데, 리스크는요, 학생분한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리스크라는 거는요, 뭐 파이낸셜 리스크다, 마켓 리스크다, 비즈니스 리스크다, 빌딩 리스크다, 이딴 걸 외우면 절대로 안 돼요. 왜안 되냐? 리스크는요,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위험이잖아요. 위험은 뭐에다가 한번도 저기 앞에다가 말 걸면 다 그게 다 위험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분을 위해서 이제 좀 상식적이 좀 상식적인 것도 좀 알려드리고, 이 리스크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시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험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말하는 이 리스크라는 거는요, 어떨 때 리스크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만약에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샀는데, 한달 뒤에 20%가, 한달 뒤에 20%가 떨어진대요. 아니, 이렇게 해보죠. 저기, 주식을 샀는데 한달 뒤에 이게 주식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리스크냐? 리스크죠, 이거. 그렇죠? 리스크죠. 근데 주식을 샀는데 한달 뒤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요. 그럼 리스크냐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자, 대부분의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아, 이거 리스크가 아니죠. 이건 좋은 건데. 좋은 건데. 자, 이거 리스크예요, 이거. 네, 리스크예요. 위에 거안 좋은 것도 리스크고 좋은 것도 리스크예요. 다 리스크예요. 왜 리스크냐? 리스크는요, 학생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요, 리스크는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위험하다, 뭐안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확실성. 영어로는 uncertainty예요. 네.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한달 뒤에 떨어져요. 얼마 떨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리스크고요. 한달 뒤에 오른대요. 얼마 오른대요? 몰라요.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바꿔가지고 말이야. 주식이 내 어떤 저기 뭐야, 점쟁이가 저기 딱 해줬어요. 아니면 신이 알려줬어요. 내 주식 20% 빠진대요. 지한달 뒤에 20% 빠진대요. 이거 리스크냐? 이거 리스크 아니에요. 내가 20% 빠지는 이 진실을 알고 있다면 리스크 아니에요. 왜? 20% 빠지는 거 알면 오늘 팔았겠죠. 네. 그건 리스크 아니에요. 내가 한달 뒤에 20% 오르는 걸 알아요. 그러면 리스크 아니에요. 알면 모르니까 리스크예요. 왜냐? 이게 학생분들 입장에서 이런 파이낸스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좀 이해가 안갈 거예요. 아니, 어쨌든 그다 떠나서 안 좋으면 리스크고 좋으면 리스크여야지 왜 이렇게 됩니까? 하지만요, 이걸 비즈니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비즈니스.
자, 어떤 제가 예를